밖에 안 돼. 젊은 남자는 올해 25 명수 씨. 손자분이세요? 아들. 예? 아들. 아드님이세요? 아들. 응노공. 아빠. 아빠 맞으세요? 아들. 아들이에요? 그런데 몸이 불편한 아들을 데리고 매일 이곳을 찾는다는 아빠. 아버지가 평생 희생했다고 봐야죠. 혼자서 맨날 저 오토바이 태워갖고. 비가도 눈이 와도 명절 때도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멈추지 않는다는 부자의 걸음. 그 길에서 또 눈에 띈 건 다름 아닌 오토바이다. 내 생각에도 위험해. 위험한데. 방법이 없는지 뭐. 아니 엄마가 할 방법이 있어야지. 헬멧을 쓰면 안전할 텐데. 헬멧을 안 쓰는데 두 분 다 낮은 지능에 강박증 증세까지 있어. 매일 같은 장소, 같은 행동을 고집한다는 명수 씨. 계속 반복해야 되는. 특히 명수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바로 이 오토바이 나들이라고 했는데. 표정이 좋네요. 네, 표정 밝아졌어요. 하지만 헬멧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야 하는 아빠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분도 안 쓰셔서 헬멧을 얘가 잘 안 보이고 깝깝고 하니까 안 쓰려거든. 절대 안 쓰려거든. 매일 가지고 다니며 오늘도 헬멧 쓰기를 시도해 보지만 헬멧이 있네요.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거라. 한 번자. 예쁜가 보거로. 한번 딱 써보자. 안해. 안 싫어하네요. 싫어하네요. 되게 갑갑하거든요. 무겁고 있거든 여기. 무겁고 하니까 안 쓸래케. 빼네요. 벗어요. 뭐야 쓸자. 얘는 싫어도 또 내원잼 써모. 그 엎어지 뭐 그 얘는 닥치도 깨갖고 나는 이제 안 닥치려고 그런다. 그러는 거 뭐 마찬가지니까. 네, 안 쓰면 똑같이 안 써야지. 아빠 마음이 또.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매일 나서는 오토바이 외출. 다음 목적지는 한 대형 마트인데. 여기도 정해진 장소인 거죠? 어묵가게의 다음은 그렇죠. 항상 마트.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앉는 것도 항상 정해져 있는 일이다. 또 저 자리에 앉아야만 되나 봐요. 항상요? 네, 항상 올 때마다? 네, 제자리. 제자리, 정해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알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아들. 하지만 아빠가 선택한 건 야단이나 체근이 아닌 아들과의 동행이었다. 어렸어, 얼굴이. 키웠어. 그래서 이렇게 얼굴 딱 대주시는 거예요? 응, 따뜻하잖아. 따뜻하지. 아들이 감기에라도 걸릴까? 칠순의 아빠는 늘 노심초사. 아버님 보고 있으면 그 딱 가시고기 아빠라는 말이 생각나요. 너무 아빠한테 잘해요. 안 됐다 보다도 참 아버님 대단하다고 생각 들죠. 아들의 세계에 발맞춰 집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시장과 마트를 매일같이 오가길 벌써 4년째.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늘 늦은 오후다. 내일은 다시다. 이때도 아빠의 손을 빌려 겨우 옷을 갈아입는 명수 씨. 그런데 그 몸에서 눈에 띄는 커다란 상처 자국. 어디가 아팠었나 봐요. 아니 가슴에 큰데요. 큰 흉터가 있네요. 3살 때. 3살 때요? 20년 전이지. 신장 폭발증만 있는 줄 알고 수술 가슴을 수술 시작했는데. 예. 가슴을 이제 열고 보니까 이제 폐도 이상 있어갖고.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은 기쁨도 잠시. 생사를 넘나들었던 큰 수술 뒤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다. 몽골댕이 이때 이따 이럴 때 이럴 때